서사를 가르치는 불온한 양이여, 대무녀 흉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리여 물러가라! 꼬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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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이놈이 랑이놈이 꼬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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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 말해도 되나? 어서요! 꼬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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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진심을 담아서! 꼬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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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봉이냐? 나리? 자, 받으시지요. 방금 감찰사님과 봉이의 감찰사님과 봉이의 의식이 교환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살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두 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저와 감찰사님 그리고 봉이 이외에는 알아서는 아니 되니 감찰사님은 봉이로, 봉이는 감찰사님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 때가 되면 알려드릴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그럼. 오호. 아직도 아파? 그래서 오늘은 학교 쉬려고. 그 정도로 안 좋아? 배는 대충 괜찮아졌는데 밤새도록 화장실 다녀서 힘이 없어. 좀 자면 나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한테 전화드려야 되겠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거나 할머니한테 부탁해. 알았지? 형 갔다 올게. 자키야, 이제 시뮬레이터 불러봐라. 네, 여사님. 됐다. 안 보인다, 얘. 클로킹 장치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좀 불안정하군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할머니! 그래, 얘. 지호는 좀 어떠니? 하루 정도 쉬게 하려고요. 아유, 어쩐다니. 쉬면 괜찮아지겠죠. 저기 제가 부엌에 죽혀놨거든요. 이따 점심 때요. 그래. 내 데워서 지워 먹이마. 감사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지호 그거 그 어쩌다 학교를 못 갈 정도가 됐어. 그 집 아드님도 결석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전이도 오늘 학교 안 갔어요? 배탈이 나서요. 저녁 다 먹었는데 갑자기 뷔페를 또 먹어야 한다고 나갔다가. 아줌마, 빨리 노는데 무슨 수다를 그렇게 떨어요? 아이고, 들어가야겠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은요, 뭘요. 나전이도 알고 보면 참 귀여운 아이예요. 들어갈게요. 자키야, 준비됐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 거울 좀 그만 보거라. 한동안은 다른 곳에 정신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마담 흉, 어째 거기서 나오는 겐가? 봉이는 가만히 있거라. 봉숭아 씨께 감찰사님과 봉이가 얕은 열병으로 인해 예전과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 괴념치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렇군. 그럼 저는 챔버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저 마담 형이 나한테 절을 다해? 이거 감도가 좋긴 좋구먼. 감찰사님? 아, 봉숭낭자. 편찮으시다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하하하,
별것 아니요. 그 겸나코 안에서만 지내시느라 답답하시겠슈. 그려. 그래도 서 감찰사님의 명이신데 따라야지요. 허허, 이 비단결 같은 마음 씀씀이 그간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소. 에? 낭자도 이젠 이곳 식구나 마찬가지인디. 에이, 넌 좀 가만히 좀 있거라. 이제부턴 낭자도 본부안을 편히 다니시구려. 그래도 괜찮으시겠사옵니까? 나으리, 이걸 잊으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 그럼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감찰사님. 나리! 봉이 녀석. 그 밖에도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지요. 응? 아, 모처럼 학교 안 갔는데 재밌는 거 하나도 안 해. 참나 뻔뻔스러워갖고 가족들 걱정 다 시켜놓고 하는 짓 좀 봐. 내가 뭐? 진짜로 아파. 어제 하나도 못 잤다고. 야, 나 같으면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학교 갔다. 웃기시네. 웃긴 건 너지. 지금 학교에선 그 나절이 의기양양해 있을 텐데. 뭐? 맨날 옆집 음식 냄새 킁킁대던 애가 간만에 고기 파티한다고 왕 허세를 떨더니 다음날 배탈 나서 학교에 못 왔다. 그럼 완전 개가 아니야. 분명 애들이랑 네 얘기하면서 신나게 웃고 있을걸? 내 말 100%다. 아, 그 생각을 못했어. 어? 왜 내려와서 누워있니? 2층에 오래 있었더니 답답해서요. 그러게, 음식은 좋은 마음으로 적당히 먹어야지. 옆집 나전이도 어제 괜히 식탐 부리다가 배탈 났다더라. 어? 정말요? 오, 예! 분명 오나전 내가 고기 파티하니까 자긴 일부러 뷔페 간 거라고. 그랬다가 배탈 난 거지. 그럼 걘 너 때문에 재했으니까 또 꼬투리 잡을 궁리 하겠네. 내가 당할 인간이냐? 아, 기분 좋게 낮잠이나 잡을까? 나전이 좀 괜찮아? 에이, 그러게 아줌마가 봐도 어젠 좀 너무했어. 옆집에서 재밌게 파티하니까 부러워서 그랬어? 아니니까 죽이나 놓고 가세요. 그럴 때 너도 같이 껴달라고 해. 반 친구 집이라며. 그러다 우리 집에서 뭐 만들면 또 초대해서 같이 먹자고 하면 되잖아. 아줌마. 알았어, 아줌마 나갈게. 눈치를 안 보니 좀 낫군. 봉숭 낭자, 내 할 말이 있어. 아, 오셨습니까? 아니, 추우십니까? 아닐세. 저 전시용 몸에 박봉이 들어앉으니 아주 몹쓸 것이 되는구만. 감찰사 행세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게 당장 홀레를 울리자고 재촉을 하다니. 저런, 너무 염려 마십시오. 송수신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니 되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작전부터 끝내야 되네. 내 그놈에게 홀레를 서두르고 싶으면 지구 정복부터 마치라고 했거든. 좀 있으면 자네에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르러 올 걸세. 벌써 오는군요. 어? 난 좀 숨겠네. 저놈 오면 알지?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누구야? 어? 오나전? 야, 뭐야? 좋은 음식 먹으면 배탈이 나나 보지? 할 말 있어. 뭔 말? 난 너랑 할 말 없는... 사이좋게 지내자. 네. 어디 아프냐? 배탈 났었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친구하자고.
누워있는 동안 생각해봤는데 옆집에 살면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 오늘 진짜 이상하다? 안 그럼 서로 손해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동안 나 너 좀 질투했었어. 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근데 난 혼자라서 아빠는 용돈은 많이 주셔도 같이 놀진 못하잖아. 바쁘신 때도 많고. 너네 맨날 시끄럽다고 한 것도 그냥 부러워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어때? 진짜 나랑 친구하고 싶다고? 알았어. 그냥 해본 말이야. 최한거나 빨리 나와라. 좋아? 진짜? 어. 그럼 친구된 기념으로 저 간판 좀 내려줄 수 있어? 저것 때문에 우리 집 햇빛 하나도 안 들어. 알았어. 아빠 오시면 말해서 내일 떼달라고 할게. 그럼 내가 네 말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말 하나 들어줘야지. 뭔데? 나랑 캐치볼 하자. 응? 세트로 다 사놨는데 아빠는 운동 싫어해서 못했었거든. 좀만 기다려. 사용법은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물론이지.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오. 알잖는가? 봉숭 낭자한테는 내 힘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형도 앞에 나서지 말고. 예,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 드디어 시작이군. 이 작전은 일체 감찰사에, 아니 봉인가? 하여튼 저놈이 주도한 일로 알려져야 하네. 특히 전복대감에겐. 예, 증거사진도 남겨놓을 것입니다. 아씨의 혼사건으로 전복대감을 만났던 날 무서운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무슨 다른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까진 아니지만 바이클론즈 놈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작전에 놈들이 방해를 해도 됐지만 이번에는 안 되는데. 아이고, 지호가 화장실 휴지를 다 쓴 걸 모르고 자기 너 때문에 살았다 얘. 네, 이제 통신 받으시죠. 레오입니다. 할머니, 저 지금 집에 가는데요. 지호 어때요? 약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 지금은 어떤지. 오, 가죽 좋고. 아이, 집에 있는 내 건 완전 장난감이네. 왜 안 던져? 알았어, 처음엔 천천히 던진다. 에이, 무시하냐? 에? 이 정도는 해야지. 오, 안 해봤더니 좀 하네. 그럼 속도 좀 올린다. 야! 약해 약해. 캐치볼은 전력투구로 하는 게 아니야. 어? 누가 정해놓은 거 있냐? 야 고르면 너도 해. 어, 그래? 그럼 포크볼 간다. 야, 오나전. 야, 나 코피 나냐? 아니, 좀 빨갛게만 됐어. 아, 잘생긴 얼굴 망가질 뻔했네. 뭐? 뭐야, 이 상황에도 잘난 척하고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던지냐? 되게 신기하다. 지호! 어? 형! 아, 여긴 됐고 이제 다음 장소로. 한 그릇 먹고 갈까? 아니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겨. 잘 먹었습니다. 아이, 웬 목이야? 에이.
그래서 나전이 코가 긁혔단 말이야? 괜찮다니까? 아, 내가 아플 땐 놀라지도 않더니. 아, 이건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친구하자고 했다며. 뭔 꿍꿍 있는 거 아니야? 헐. 넌 아무 생각도 없지만 요즘 오 사장님네 하는 거 보면 우리 이사 가게 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압박하고 있어. 걔네 집 옥상에 간판 그거 괜히 올린 건 줄 아냐? 내가 떼라고 했어. 뭐? 아, 형. 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나전이가 친구하자 그래서 그 간판부터 떼라고 했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친한 척한 거였어도 난 손을 할 짓한 거 없고. 만약 내가 하란 대로 간판 떼면 우린 그냥 이득인 거지. 하여튼 조심해. 조심하긴 뭘. 아휴, 새 가슴. 내일까지 기다려봐. 오, 진짜 간판 뜯네. 오, 봤지? 이제 우리 집 햇빛 문제는 내가 해결한 거야. 아, 가게 파리도 아니고 모기가 자꾸 들어와. 요놈. 에이씨! 에이씨! 그럼 오늘은 연습 안 해? 오빠들은 둘 다 바쁘고 지우는 친구하고 뭐 한대. 그래서 나도 너네랑 놀려고. 아, 아르젠타비스 너무 어려워.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인다니까. 그래도 요즘 바이클론즈 팬페이지에 회원수는 늘었다? 너네 연습하는 거 구경했다고 글 남기는 사람도 많아. 그 새 클론 빨리 날았으면 좋겠다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아, 몰라. 오늘은 그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너네도 하지 마. 잡았다! 아이고, 이게 뭐야?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야? 잠깐 미우, 스톱해. 뭐? 저건 모기가 아니야. 뭐? 바이클로나스 미우! 바이클러즈 또 출동이다. 응? 안 들려? 출동이라고. 야, 너 출동이요. 흠바. 미호, 어떻게 됐어?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어디서지 계속 나와. 전에 그 부적에 있던 벌레 같은 건지도 모르니까 쏘이지 않게 조심해. 왜 그래? 오빠 서둘러! 불가사리 나타났어! 저 도마뱀 살아있었어! 미호는? 형! 클론부터 불러! 내가 빈! 세이버 클론! 클론! 클론!